뭐 하려고? 이,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, 콜라보레님께 먹어보는 신제품이요? 뭐야? 너 그거 어제 했잖아. 이, 그건 1탄이고, 오늘은 2탄이지. 그래? 그게 뭔데? 이, 파리바게트랑 불닭이랑 콜라보엔, 빠바밀닭빵이요. 빵에 불닭 소스 끼얹은 거야? 에이,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거면 옆집 누렁이 되지. 그래서 뭐야? 핵불닭 소시지빵 3,800원, 매콤 로제 불닭빵 3,200원, 콘치즈 불닭빵 3,400원, 불닭 맥앤치즈가 5,900원. 뭐 그렇게 많이 나왔어? 이 불닭으로다가 여름 매출을 좀 땡겨 먹었다 이거 아니겠어? 아, 됐고, 네 의견 넣지 마. 특징이 뭐야? 소시지빵부터. 소시지 닭고기 치즈에 불닭 소스. 콘치즈는? 옥수수 치즈 불닭 소스. 로제. 이 로제 불닭 소스 들었대야. 맥앤치즈. 아니 별거 있간디 맥앤치즈에 불닭 소스 넣었대야. 뭐야? 다 그냥 불닭 소스 넣은 거잖아. 에이, 그런 게 콜라보지. 그러네. 먹어봐. 맛은 어때? 옥수수부터. 옥수수인데 불닭 소스라서 짜고 매워. 로제는? 로제는 잘 모르겠고 돈값은 부대네. 소시지빵은 어때? 소시지빵인데 불닭 소스 들어갖고 짜. 맥앤치즈? 맥앤치즈가 그렇고 마카로도 아니고 맛도 그냥 그래야. 제품들에 불닭 소스 충분히 들었어? 아니 불닭 소스 들어가니까 매워서 땀 흘리잖아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가격도 비싸고 먹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. 불닭 안 들어간 게 더 맛있을걸?